And so, Georgia, I am honored by the faith that you have shown in me. And I promise you this tonight. I am going to the Senate to work for all of Georgia. 미국 남부의 전통적인 공화당 텃밭 조지아주에서 연달아 이변이 일어났습니다. 5일 열린 조지아 연방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 민주당 후보들이 공화당 현직을 누르고 승리한 건데요. 이로써 민주당은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통제하는 막강한 권한을 얻게 됐습니다. 클릭 글로벌 쇼 오늘은 치열했던 조지아의 상원의원 결선 투표 그 현장을 들여다보겠습니다. 조지아주에서는 지난해 11월 3일 선거에서 연방 상원의원 후보 중 누구도 과반 득표를 얻지 못해 주법에 따라 지난 5일 결선 투표를 치렀는데요. 공화당 소속으로 현직인 데이비드 퍼듀 의원과 켈리 래플러 의원에 맞서 민주당의 신예 존 오소프 후보와 라파엘 워녹 후보가 도전장을 냈습니다. 조지아의 상원의원 두석이 전국적인 관심을 끈 이유는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도 장악할지 여부가 달렸기 때문인데요. 2021년 새로 출범한 미 의회에서 민주당은 비슷한 성향의 무소속 의원 2명을 포함해 상원 100석 가운데 48석을 그리고 공화당은 50석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민주당이 조지아 2석을 다 가져가면 50대 50으로 동률이 되지만 이때는 헌법에 따라 부통령이 최종 결정권을 갖기 때문에 민주당이 하원에 이어 상원까지 장악하게 됩니다. 반면 공화당이 조지아에서 한 석이라도 방어하는 데 성공할 경우 상원의 통제권은 공화당이 유지합니다. 그러면 미치 맥코넬 대표가 이끄는 공화당이 상원에서 바이든 정부의 국정 운영에 효과적으로 제동을 걸 수 있죠. 그만큼 중요한 선거였기 때문에 양측에서는 조지아의 표심을 잡기 위해 대통령을 포함한 거물들이 총출동했는데요. We have made America proud again. We're proud of our country. We have made America safe again. And we will make America great again. 민주당 후보들이 조지아 상원 의석을 석권함에 따라 곧 취임할 바이든 행정부는 앞으로 정책 위반은 물론 장관이나 법관 임명 등 국정 운영의 여러 분야에서 야당 견제를 제치고 진보적 정책들을 좀 더 적극 추진해 나갈 것으로 관측됩니다. 남부의 보수 강세 지역이자 수십 년간 공화당의 아성이었던 조지아는 이제 가장 경쟁이 치열한 스윙 스테이트, 즉 경합주로 떠올랐는데요. 애틀랜타를 중심으로 한 대도시 지역의 성장과 인구 집단의 다변화가 그 배경으로 꼽힙니다. 상원의원 결선 투표에서도 지난해 대선 때처럼 도시 거주, 비백인, 젊은 층 유권자들의 투표 참여율이 높았던 것으로 알려졌죠. There's a lot at stake. I mean, as far as people of color, people in general. I mean, it's time out for the old way of doing things. We need change in not only in Georgia but in the United States. 한편 올해 새로 출범한 117대 연방의회는 우여곡절 끝에 지난 7일 새벽 바이든 당선인의 선거 승리도 최종 인증했는데요. 미 국민은 이제 선거의 잡음을 뒤로하고 새로운 시대로 나아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